2024년 6월 11일 주간 대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또 카이스트 얘기네요. 카이스트 2024년 여름 가을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 과학부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인턴 기간은 7, 8월, 그러니까 여름방학이죠. 또는 9월에서 12월이고요. 대상은 학사, 석사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석사 졸업생은 안 되는 건가요? 박사과정생은? 안 되는 줄 알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밑에 보면은, 바로 밑에 보세요, 선생님. 석사, 재학생, 아, 휴학생, 아. 학생. 휴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서. 수료생은요? 접수 기간은 6월 4일부터 23일, 한 10일 정도 남았고요. 심사 기간은 짧게 치고, 그 다음에 발표가 6월 27일이네요. 그래서 여기 링크를 가보시면은, 요 링크인데요. 링크 가보시면은 좀더 상세한 정보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다양한 교수 연구실들이 적혀 있고, 각 연구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혀 있고, 본인 뭐 기본적인 내용 적어주고, 그 다음에 진학 희망 여부, 이거 중요한가요? 그래,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미리 연구실, 이공계에는 학부 연구생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인문계는 아직 이게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지원도 하는 동시에 여기 담당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이력서 같은 걸로 컨택하는 미리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마 인문학만 있는 건 아니어서 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정확히 인턴을 하면 인턴으로 인턴이 뭐라고 그래, 인건비를 얼마를 책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차마 얼마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정식 학생이나 그런 게 장학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돈은 아마 책정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요걸 지원을 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대전에서 왔다가 대전에 한두 달 정도 상주하는 걸 아마 목표로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연구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혹시 리모트가 가능한 연구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본적으로 근데 대전에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될것 같고, 가장 뭐 이거를 통해서 대학원 진학하실 때 조금 미리 경험을 한 다음에 대학원 진학에 아마 더뭐 플러스가 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뭐 정확한 예산은 몰라도 일단 현지에서 있게 되면 기숙사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타겟은 카이스트 내부 학생들이 일단은 그거예요. 왜냐면 기숙사 따로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이제 외부 학생이 오게 되면 아마 기숙사 방학 때는 쓸수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그래서 그거는 여기 지도 교수나 아니면 행정실 선생님이 잡아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 기숙사 외부인 써도 방학 때 쓰면 한 달에 한 15만 원 내나요? 좀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해서. 그렇게는 아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외부인도. 네. 한 달에 15만 원? 예. 기숙사비. 네. 예, 네, 2인실 기준으로. 그래도 네네. 그 생활비 정도는 주죠. 한 50만 원은. 아마 그 정도 책정됐을 겁니다. 4, 50만 원 정도 책정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구실마다 또그 펀딩이 달라서, 그치. 얼마인지. 네. 숫자 말하기 시작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냥 물은 죄로 드시죠, 그냥. 대략적인 이건 진짜 값은 몰라. 나야지. 어디, 예. 네. 뭐, 200 주면서 조금 준다고 할 수도 있고, 50 주면서 많이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얼마 주는지 몰라요. 이건 모르겠어요. 네. 이쪽은 음악 쪽. 여기는 심리학. 감정과학에서. 네네. 여기는 공급계. 요거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개수 뭐 이런 거 보니까 기초통계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 이쪽도 유준영 교수님은 경제학. 네, 경제학자. 나오는 거고, 우동현 선생님 거는 우리가 따로
올려드렸죠? 네. 자, 우동현 선생님과의 우정을 위해서 우리 김병주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야, 특혜. 특혜 아니야, 특혜. 특혜까지는 아니고, 우동현 선생님이 또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하나 더 올렸습니다. 특혜까지야. 이게 뭐 카르텔이겠습니까? 하여튼 뭐, 네. 그래서 아직 우동현 교수님 지도 학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도 학생은 늘, 고파 하십니다. 학생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사, 그리고 약간 냉전사, 혹은 과학사 영역, 회계 역사 이런 거, 과학 냉전사. 그래서 우동현 선생님은 러시아어 자료도 볼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희귀한 자료들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 보십시오. 네. 네, 이런 쪽으로 열심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뭐 이번에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보이고, 또 인턴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역사학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DB 구축, 가공, 활용 전 영역이고, 그다음에 디지털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LMM에서의 역사적 사실성 구현, 레그? RAG 쓰는 거 얘기하는 거 같긴 하네요. 네. 네, 레그도 지금 조금 네,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관심 있으시니까 뭐 한번 지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김난우 교수님은 고등교육하고 젠더 불평 등 네, 사회학 전공자세요. 네, 저랑 계속 연구 같이 하고 계시고. 네. 대만과의 국가적 비교 분석, 그래서 관련 영문, 영문 논문, 웹데이터 수집, 스크래핑 얘기하는 거예요? 네, 스크래핑. 네. 스크래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건 AI 활용, 영어 교육, 학습 패턴, 영어 교육 쪽. 그다음에 이건 SNS에서의 정책 쪽인 것 같네요. 요거 하려고. 네. 정치학자세요, 김태균. 스크래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도 해야 되고, 그 외에 뭐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 방법이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하는 거고, 여기는 음성 언어 쪽이네요. 내가 이쪽 계획 음성 쪽이고, 이건 질적 연구 방법론하고 CSS를 홍합한 방법론. 아, 전준 교수님. 아, 이거는 뭐 진짜 기본적인 수치하고 플러스 알파로 텍스트까지도 같이 다룰 수 있으면 재밌어 하시겠네요. 네. 김동우 교수님은 VR 쪽 미적 경험. 오, 네네. 철학자세요. 네네. 비주얼라이제이션 쪽, 특히 언리얼 엔진 VR, 이쪽 거를 조금 우대하고 계시네요. 네. 대략 이런 거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신청하는 게 문제는 아니죠. 다만 김병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냥 단순히 여기다 신청하지 마시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들이 다 있잖아요. 이 링크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 컨택은 불법이 아니에요. 적극적 권장 사항이에요. 여러분도 그분한테 맞춰야 되지만, 그분도 여러분을 서로서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요. 불법이 아니에요. 권장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컨택하셔가지고, 아, 저 이런 이력이 있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혹시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HKADH 2025 Call for Paper이 올라왔네요. 이것도 김병주 선생님이 올려주시긴 했네요. 네. 그래서 하비에르 차 홍콩대 교수님 이제 요청으로 올렸고요. 내년 1월에 홍콩대,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이랑 린난 대학, 항상 발음 잘 못하겠네요. 둘다 홍콩에 있는 대학이죠. 그래서 홍콩에 있는 대학에서 컨퍼런스를 여는데, 이제 학술 컨퍼런스 이제 논문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발표. 그래서 KADH랑 굉장히 흡사한 이름이죠. HKADH. 그래서 그거 한번, 네.
그러면 홍콩에 혹시 출장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땡기는데. 애매하게 제가. 따뜻하겠어요. 따뜻해. 1월이면. 네. 네, 많이 땡기는데, 제가 내년 2월까지는 출장이 좀 애매한 상태라서, 우리 언제 풀립니까, 선생님, 그거? 셋째가 어린이집에 가야죠. 아. 네, 시점이. 그래서 어린이집까지 시점이 2월이었나 3월일 텐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스페셜한 토픽이 있죠? 요거. 네, 특히 LMM이나 컴퓨터 비전, 혹은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멀티모달 AI, 뭐, 레그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딥러닝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주제인 LMM 그리고 그거의 응용 이쪽에 대해서 스페셜 이슈로 제시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거가 되면은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많이 당기긴 하네요. HKDHO가 아직 그 홈페이지는 없네요. 그러니까 하비르 선생님께서 홍콩 가서 이제 그 홍콩에 있는 그 얼라이언스 디지털 휴머니티 만들고 싶다는 말씀들 하셨고 지금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홈페이지는 지금 요 링크 홈페이지밖에 없고. 요건 없어요? 요게 아마 아이고 요게 CFP고 벌써 해봤지. 예. 예. 해봐.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 네. 하여튼 뭐 아시아 내에서 그 DHL 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교류할 것이 많아진다는 점은 되게 그 뭐냐 고무적이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네 점점 조직들이 많아지고 할 테니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혹시 회장님이 최정 선생님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회장님이었나? 모르겠네요. 잘 어제 모르겠습니다. About 네. HKHD는 현재까지 그 설명이 소략하기 때문에 이제 한참 이제 뭐 저희도 과정을 겪었잖아요. 이제 한참 뭔가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About 아다 여기 끝인가요? 네. 오케이. 화이팅! 저장 선생님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